밭이 붓기를 없애주는 데 좋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. 그런데 이은유 씨는 밭을 챙긴 덕분에 부종하나와 혈액순환을 넘어 회춘에까지 성공했다는데 대체 팥의 어떤 성분 때문인 것일까? 바로 팥에 든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입니다. 팥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노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또한 고령자의 경우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령자들에게 꼭 필요한 고령 친화 식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팥에는 다량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지방 축적이 만들어내는 염증을 억제해줘 노인성 질환을 야기하는 만성염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. 이은유 씨에게 건강은 물론 젊음까지 돌려준 팥. 그녀는 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? 저만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팥차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. 그러고 보니 패션쇼장에서도 집에서도 수시로 갈색빛의 물을 마셨던 그녀. 그 정체가 바로 팥차였다. 일반적으로 팥차는 팥에 물을 넣고 끓여주기 마련. 그런데 이은유 씨는 팥물을 내기 전 팬에 팥을 볶아주고 있었는데. 이렇게 볶아서 하면 해치는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해서 이렇게 볶고 있습니다. 실제로 팥차를 만들기 전 15분가량 볶아주면 항산화 성분이 커져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. 검게 변할 정도로 볶아진 팥들을 물에 넣고 약 10분간 더 끓여주면 부종은 물론 노화까지 물리쳐줄 팥차가 만들어진다. 물 대용으로 수시로 섭취하되 그 양은 하루 2리터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.